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시청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또 엔비디아 RTX 그래픽카드 라인 중에 그래도 뭐 가장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 라인업이 RTX 3070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3080은 구하기가 어렵고 또 가격대도 있기 때문에 성능과 가격을 생각할 때 3070이 그나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3070 모델 중에 갤럭시 제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최대한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저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도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 정보 확인이 필수겠죠. 자, 그럼 갤럭시의 지포스 RTX 3070 EX 블랙 OCD6 8GB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 자, 그럼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함께 들어있네요. 이거는 네, 이거 RGB 조명이 지원이 되는 그래픽카드 지지대입니다. 이 방식이 잘 달면 깔끔하고 게다가 RGB까지 나오면 이쁘긴 한데 대부분 케이스에 달다 보면 여유가 없어가지고 못 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안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챙겨주는 게 낫죠. 자, 뭐 이렇게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지지대 설치할 때 필요한 부속품들일 텐데, 그리고 여기 이제 RGB 연동할 때 사용하는 RGB 커넥터 케이블입니다. 자, 없네요 이제 그래픽카드. 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제. 자, 제품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은 102mm 펜 두 개로 구성된 2펜 쿨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02mm, 네, 펜 사이즈가 조금 크죠. 이 모델도 기존에 보셨던 그 갤럭시 그래픽카드 30 시리즈와 동일하게 전면 펜과 측면 이 What's Your Game 이 문구 쪽에 RGB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동봉된 케이블을 통해서 메인보드와 연결해서 RGB 싱크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을 보면 두께감이 꽤 있습니다. 대략 2.7 슬롯 정도 되는데 뭐 그냥 3 슬롯까지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전원은 듀얼 8핀 전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후면은 메탈 재질의 백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GPU 후면부는 오픈되어 있고요. 하단 방열판부는 뭐 약간 드문드문 이렇게 오픈된 디자인입니다. 출력 단자의 경우는 3개의 디스플레이 1.4A 포트가 있고요. 1개의 HDMI 2.1 포트가 있습니다. 자, 제품의 무게는 1.112kg입니다. 1.1kg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1kg는 넘어갑니다. 길이는 대략 한 28cm 정도, 높이는 하단 커넥터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2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께는 가장 두꺼운 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7cm에서 5.8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슬롯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3슬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갤럭시의 지포스 RTX 3070 EX 블랙 OC 제품은 어떤 특징을 가진 녀석일까요? 자, 테스트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최근 라이젠 CPU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아마 좀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텔의 1700K가 5600X 대비해서 가성비 CPU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1700K에서 이 녀석은 어떨까요? 자, 전체적인 성능을 보면요, 인텔 베이스든 라이젠 베이스든 그래픽 카드의 성능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점수 1점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0번을 넘게 테스트를 하면서 이 테스트마다 변동되는 수치를 보면요, 여기서 오차 범위로 이 잡을 수 있는 점수 폭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사실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운 점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게이밍 성능은 어떨까요? 자, 게이밍에서는 지포스 RTX 3070은 2080Ti급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3070은 4K 게이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3070으로도 제가 볼 때는 4K 게이밍이 가능합니다. 게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60프레임을 목표로 한다면 옵션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4K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온도와 소음은 어땠을까요? 3070은 전반적으로 발열이 낮은 제품군에 속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제품도 실내 온도 23도, 오픈 케이스 기준으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1시간 정도 진행했을 때 온도가 66도에서 67도가 이 최대치로 측정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음은 소음 측정기와 소음 측정 어플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딱히 강조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난해요. 만약 QHD 해상도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끌어내고 싶다면 현재까지는 3070이 가장 적당한, 가장 적절한 선택일 겁니다. 자, 영상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